뭐지? 안녕. 티처. 알겠습니다. 천천히 구하래. 니루가 하고 싶은 거. 나는 니루를 믿는다. 같이 먹고 싶어. 왜냐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아니요. 그래. 술을 따고 가야지. 자리 한번 먹어. 안녕하세요. 왔어. 네. 아, 그냥 뭐 아침 조금만 5시에 일어났어. 지금 미역수에 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죠? 안 그래도 사람이 필요한데 니를 할 수 있겠어?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괜찮겠어? 네. 니를 힘들게 잘할 수 있죠? 아이고 몰라. 가장 중요한 거는 눈치. 이 상황을 보고 시츄에이션 보고 눈치야. 눈치. 오케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내가 이거 하면은 오케이 이거 하자. 그러니까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니르의 첫 번째 도전은 체험학습장 도우미 선생님. 풀 세팅해야 돼. 니르 뭐 좀 계속 날라서 여기 가득 채워줘야 돼요. 알겠지? 아, 알겠습니다. 진우도. 또 니르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해야 돼. 네네. 빨리빨리. 뛰어 뛰어. 오! 아이고 토끼와 거북이가 따로 없네. 느린 데다 요령도 없는 니르. 이래서 돈 벌 수 있겠어요? 니르 지금 기분이 어때? 긴장돼 안 돼? 아 괜찮아. 괜찮아? 네. 나 손님네 니르라고 막 그렇게 해줘? 가족이 아니라 여기서 네. 내가 일 대장인데 당연하지. 네. 여기 우리 장인 어른이 와도 나한테 대장님인데. 니르 내가 누구라고? 대장님. 충성. 네. 끝나고 나서 이제 혼내주세요. 끝나고. 네. 버스 왔다. 올라가. 자 인사. 인사. 올라오세요. 인사. 셀 수 없이 들어오는 버스를 보니 오늘 고생길이 훤히 열렸네요.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그런데 120명도 아니고 무려 1,200명. 니르 선생님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No, I'm not America. Where are you from? Can you guess? 캐나다? No. 야, 우리 친구들 4학년 한 줄, 1학년 한 줄 이렇게 서요. I will let you know later. 여기도 4학년 한 줄, 1학년 한 줄. 경부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친구들 이만. 니르의 처남 진우 씨는 무슨 일이든 만능. 반면 니르는 밥을 아직 아니야. 몰라요? 몰라요. 잠깐만요. 여기 오세요. 여기 다섯 친구들. 오세요. 죄송합니다. 한국말 조금 안 알아. 그럼 여기 네. 니르 고해. 아니 니르 맞춤이나 좀 줘봐요. 잘하겠어. 자 양손 깍지. 이게 바로 이스라엘 스타일. 아싸. 자 지금부터 3번 박수 시작. 이렇게. 니르 선생님, 니르 선생님 잠깐 올라가. 괜찮아. 니르 선생님 여기 있으세요. 따라하면 돼. 이 친구를 따라하면 돼. 알겠죠? 따라해요. 자, 음악 계속해서 갑니다. 주세.
느낌도 쳐, 호흡도 쳐. 음악에 몸을 맡기는 처남 팀. 반면 니르 팀은 에어로빅 하나요? 자, 우리 지금 박수 힘차게 보내주세요. 따따따따. 그리고 이거 뭐 춤 진짜 제일 싫은 거야. 내가 이거 알아면 아마도 여기 오늘 안 와. 어떻게 다시 하고 싶어? 아니 그게 뭐. 아니라 좀 뭐. 가지라고. 어떻게? 언어 소통 불가. 자, 혹시 영어 잘 말하는 친구 있어요? 제가 직접 영어로 그게 아니라 이거 다 했다. I'm finished. 아, 오케이. Okay. Is it okay? 아, 이렇게? Yeah. 네, 잘했어요. Not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m freely. So embarrassed, worried, or uncomfortable. 펜이요? 펜, 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가 날 거야? 부끄러워. 아니야, 괜찮아. 엄마 있어요? 엄마도 있어요. 네, 그럼 우리 가족 또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 언제 돌아갈 거예요? 몰라요. 지금 돌아가지 마세요. 아, 아니, 다시 올 거야, 괜찮아요. 니르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네요. 아이들과 격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그러면 내일 또 와. 네. 알았지? 알겠습니다. 알겠어. 내일 또 오면 또 줄게. 네. 알겠어요? 네. My brother-in-law, 현우, he got me this opportunity. And I wanted to be helpful, so I made my best. But there were parts that were not very natural to me. 개성파 연기자 처남 진우 씨. 진우 씨는 톡톡 튀는 개성 있는 캐릭터로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종횡무진하고 있죠. 진짜니까. 보건날 자빠르 자는 놈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하냐. 네, 진짜 연기하는 것도 처음이고 오디션장이 처음인데 근데 긴장하지 마. 어? 뭐 돼도 긴장. 떨지 마세요. 아, 떨지 말고 그냥 이거는 쿨. 쿨하게. 쿨하게. 항상 밝은 미소. 그거는 너무 그냥 억지로 말고 그냥 기분만 이렇게 옷은 그렇게 안 입고 갈 거죠. 아, 알았어. 이거 벗지는 말고. 외국 남자. 외국 남자. 저만 볼 수 있는 털이니까. 기가 막혀. 그만. 자. 명대사 같은 거, 그냥 유명한 거. 만약에 친구에서 막 하와이로 가라. 하와이로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왜 하와이예요? 아니, 하와이? 네가 가라. 네가 하와이. 아,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야, 너? 네가 가라. 어? 너? 야, 제가 가고 너. 싶네요, 하와이. 너?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럼 하와이. 우리 하와이. 그래, 하와이 갑시다. 웃지 말고. 계속. 니르의 연기력을 업시켜줄 능력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 대체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해야지. 네, 오랜만이야. 오랜만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이분. 액션 연기의 대가 이동준 씨. 바로 니르의 처외삼촌인데요. 알고 보면 니르 처가는 끼 넘치는 연예인 집안이네요. 너나 웃어. 창문 나는 거지? 네, 맞아요. 네. 한국말 이제 많이 늘었네. 몰라요.
As soon as we met, 아, 어, 안녕 이야기했어.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했어? 어? 좀 무서워서 좀. 뭐야, 연기에 대한 연자도 모르잖아 너. 연기 잘 알아요? 조금 알아요? 연기는 그냥 생활이다 이거. 쇼핑을 왔어. 그러면 쇼핑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네 와이프하고 둘이 카메라를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고 그냥 뭐. 구경하는 사람? 아, 그렇습니다. 저거 받아온다. 어이, 저거 받아온다 그냥 봐. 저거 손님한테 저거 받아봐. 알겠어? 어, 받아봐. 아니에요. 어, 나와봐. 어. 웨이터야 이제 지금. 어, 웨이터야 지금. 서빙하는 거야. 어쨌든. 어. 어. 언제 어느 때 그 역할이 어? 이 웨이터 역할이 올 수도 있어. 어,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소방서가 어딘지 아세요? 소방서 몰라요. 미안해요. 아유, 잘 모르겠는데 친절하게 해야 돼. 잘 모르겠는데요. 소방서 나도 몰라요. 미안해요. 아, 뭐라고 하는. 아, 그 정도 하면 됐어. 처음 아는 거 지금 잘하고 있어. 드디어 드라마 촬영 날. 이거 안 해도 맞추겠지 않나?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잘했어. 네? 숱한 연습 덕에 의기양양한 니르. 실력을 보여줘요. 같이 앉아서. 네? 건배 앉아서 이야기하는. 감독님, 니르 대사는 뭔가요? 빨리! 액션! 액션! 아, 혹시 저기 저 점이 니르?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소방서 나도 몰라요. 미안해요. 아, 뭐라고. While I was sitting, that I am background, I thought they just forgot me. Like a toy, but another experience. 이거 귀여워. 니르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공의 품. 제스트 디자인 with computer. Folding. This is the hand work. Laser cuts much more clean cuts. So I would say it's a nice work. Very simple. 이스라엘에서 금속 공예가로 활동한 니르. 하지만 결혼을 한 후 한국에 정착하면서 금속 공예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니르가 원하던 회사에서 면접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거리쯤이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요? 한눈에 봐도 수준급의 작품들. 니르는 이 기회를 꼭 붙잡고 싶습니다. 이 일을 몇 년 정도? 아, 3년 동안. 뭐 6개월 동안. 아,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게 안 돼. 한국에서는 이거 하루에 다 끝나야 돼. 6개월 써, 한 달 써 걸리면 그 월급을 못 받아. 솔직히 말해. 3개월이면 집이 다 젖어. 한국은. 그럼 집 인테리어만 2년 동안 했어. 그치, 한국은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너무 사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이거를 1억 3천만 원 주고 이거를 안 해. So I understand it's different and 빨리빨리. 마음에 안 들어. I'm into details and very yesody. How you say that? Yesody. Very profound. 면접에 이은 실전 테스트. 무조건 통과가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이번에 이게 좋은 거. 이게 약간 이상이지. 금속 일만 한 30몇 년을 할 거라면. 장갑 확실히 좀 벗을 것 같아. 아, 장갑.
회사에서 네. 일한 지가 꽤 돼. 일을 굉장히 잘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잘해. 아. 정말. 첫 번째 테스트는 금속일의 기초, 용접. 40년 차 대선배님들 앞에서 용접을 해야 한다니. 3년 차 니르 초긴장 상태입니다. 좀 약간 좀 속도를 내가지고 이렇게 좀. 다리 더 떼고 약해. 약하죠? 그럼 저 암페어를 약해요? 올려야 돼요. 네. 이거보다, 어 여기 어디에. 이거보다 이거 더 잘해요. 이거는 됐는데. 응. 용접은 잘했는데 이제 내가 속도감 같은 거 있잖아. 어. 이제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번엔 용접보다 고난이도인 단조 테스트. 먼저 노련한 선배의 시범이 이어지는데요. 틀에 찍어낸 듯 똑같은 모양.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이 일을 오래 쉰 탓일까요? 이거 영 제대로 된 모양이 안 나오네. 이게 왜 그래? 아, 아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나 맞다 맞다. 네. 다시 마음을 다잡고 테스트에 도전해 보는데요. 오, 이번엔 뭔가 비스무리한 모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했어. 마늘 감각이 좋아졌네. 왜? 아직이긴 했지만 고수의 눈에는 여전히 허점 투성이. 뜯을 때 네. 약간의 아주 끝에를 뜯어줘야 돼. 금방 뭐 이스라엘에서 3년 해갖고는 여기서 작업하기는 좀 약해요. 간절히 바랬던 일인 만큼 실망도 큰 니르. 우리 불쌍하네. 진짜. 우리 안 해.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직도. 내 약속도. 매일 아침 출근하는 행복을 누리는 그날이 올까요? 새로 이사 왔어요. 이웃집 찰스. 이거 남편이 밀리는데요. 더욱 치열해진 권투 부부의 2라운드입니다. 권투 부부가 운영하는 체육관의 트레이드마크. 바로 에이미의 우렁찬 목소리죠. 남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외국인에서 학생까지. 권투체육관이 이만큼 자리 잡기까진 부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홍보를 위해 에이미가 특히 집중하는 일. 바로 이벤트인데요. 갈게요. 나 키 이름 똑같아요. 파키아, 여기 와. 파키아, 이번 주 샵했어, 에? 이번에 같이 비해요. 에이미가 좋아하는 필리핀 권투 영웅 파키아오의 시합이 한국에 생중계될 예정. 체육관에서 함께 경기를 보는 이벤트를 열 계획입니다. 피자. 피자? So people have to pay money? Understand? 그래서 피자하고 콜라 준비하면 얼마요? Just you buy it for them. No, cause wait. That's expensive. 초대를 하면서 애들한테 돈을 받냐? 아니요. 보통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큰 샵 보고 싶으면 TV 회비표예요. Not free on TV. 알았어요? 피자 얼마 한다고 피자는 우리가 사가지고 오는 거야. 너무 많이 사면 어떻게?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먹고. 모자라면 한 조각씩 먹으면 되고 남으면 두 조각씩 먹으면 되는데. 하지만 영민 때문에 돈 없어요. 그래서 나빠 정말. 영민 always easy money out. So I don't make any money. 영민 때문에 돈 없어. 게임 먹으시면 몰라, 뭐. 5천 원 해 그럼. What? 5천 원 해 그럼.
여보? 왜? Just quickly write something. 파이트 볼까요? 5,000원 주세요. 피자하고 팝. 콜라 뭐? 때문에. 아키아오. 에이웨더. This is business, 맞죠? 한국 사람한테 돈 물어보기도 그렇고, 데이, 더치페이도 그렇고 좀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이거. 하지만! 우리 체육관사는 따로 해. 아. 보통 토이에 자유운동. 이미 Hey, then why are you talking? 뭐라고 해석해서 애들이 더 알려주지? 5,000원. It's so little. 5,000원 너무 작군. 그래서 괜찮아. 에이미는 이 마음 절대 모르죠. 뭐라고 한국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게. 왜 기분 나빠? 합리적인 건 알겠는데. 왠지 소심해지는 이 기분. There you go. 아이고, 극존칭의 눈웃음까지 정말 애썼습니다. 자, 드디어 파퀴어의 경기 날. 손님 맞이도 제대로 해야죠. 자, 8개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20명은 거뜬히 먹겠는데요. 10만 원이네. 싸죠? 이제는 아주 싸게 샀습니다. 와, that's a lot of pizza. 어, 안녕. 과연 기대만큼 사람들이 왔을까요? 아, 이걸 어쩌죠? 회원은 하나 없고 모두 영빈 씨의 지인들. 아쉬운 경기 결과만큼이나. 야, 피자 많이 남았다. 아쉬운 이벤트 결과. 5,000원 빨리. 지네. 5,000원밖에 없네. 5,000원 남았네. 5,000원 남았어. 아, 좋죠. 애기, 시작가. 10, 20, 30, 35. Who else is here? 1, 2, 3, 35. Huh. Okay. So some didn't give. Some didn't give yet. 누구인지 알아요? 괜찮아. 있다. 있다. 친구들 근데 와서 더 쓰면 더 썼지. 5,000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더 돈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오고 그러거든요. 자주. 하여튼 set the routine. Sometimes young men, okay, free, sometimes not free. They will get into that routine that you don't have to ask them. They already know, oh, we cannot always have free. 생활 23,000원, 교통 145,500원, 문화 10,000원, 의류 10,000원, 식당 12,000원. Only mine? How many time I spend? For food. So 지난주 95,600원 for food. I see 100% where food everyday food. 늘 건강을 생각한 자신만의 요리를 즐기는 에이미. 너무 맛있다. Easy, simple, delicious, clean meal. 하지만 에이미 음식은 죽어도 싫고 직접 해먹긴 더 싫다. 자주 외식을 하는 남편 때문에 두 사람은 5년째 음식 전쟁 중이죠. But listen, if you want to... 알았다니까, 에이미. I understand, so I want to start cook my food. No, but if you want to get restaurant, that's okay, but please try to eat here more. 알았어. We made rule one week, two times. 알았어. If I'm not your wife, and I just only business partner, I fire you. 왜 은행 책 보면 돈 없어? 어디 갔어? 친구 보면 식당 가요. So he is very like king manner. And 어떻게 luxury manner 배웠어? Because that is our money, our boxing club member money.
밥을 먹겠습니다. 간장밥. 오호, 영빈이 요리하길 원하는 에이미의 바람이 드디어 이루어지나요? 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에이미. 매치야. Just for you, young man. 갑자기 걔는 왜... 캠핑용품이죠. 아이고, 가스야 닳든 말든 참 여유 넘칩니다. 죽어야겠네. 발사믹이네. 발사믹 기초. 아이씨. 아우, 정말 요리 안 해본 티 너무 난다. 준비 시간만 20분. 달걀 프라이가 이렇게 어려운 요리였나요? 에이미, salt. In the yellow. Oh. Right? Oh. What is Monday? Okay. 되게 안 익네. 그나저나 간장밥 오늘 안에 먹을 수는 있는 거죠? 하지 않은 게 어딥니까? 달걀 프라이에 참치까지 들어갈 건 다 들어간 영양 간장밥. 에이, you want to try? No, it's gross. Thank you. That's why you always eat with mine. Thank you. No, you don't eat my food. Do you know lunch, Yeonbin? 맛있겠죠? 아, 이 시간까지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정말 개 눈 감추듯 밥 한 솥 뚝딱! 기분 좋은 주말, 미용실 데이트를 나왔습니다. 보통 한국 남편들 이런 데 잘 안 따라다니는데. 야, 오늘 분위기 완전 좋은데요. 오늘 나 착하지. So, yeah, you're nice. Of course. We live together here. 좋잖아요, 이미 여기. Nice. 방 세 개, 화장실 두 개. Two bedrooms. That's great. So we can use one. No, but you don't like apartments. You told me that. No. Okay, you didn't tell me that. So my ears don't understand English suddenly. Exactly. I don't live with someone's mom. Your mother-in-law, not someone's mother. I don't even want to live with my mom. After 18, you're not a child. Do not live with your parents. You need to learn life and responsibility. So I think 여민 엄마 같이 살면 100% 여민 요리 안 해. 100% 엄마 청소하고요, 빨래하고요, 항상 엄마, 엄마. He wants to live with her, but I think there will be no privacy, and he will not be pushed to grow up.
and I will be uncomfortable. Amy, 엄마 장난 볼까? 지금? 가까이 왔는데 안 가, 그럼? You don't wanna go? Pick up. I don't wanna stay long if there's students. Okay. There's maybe 3 hours? Shoot me now. Give me the gun. 그럼 30분? 30분만. 40분 하자, 그럼. 30분. 계속만 하면 20분. 주말마다 어머니 집에 가는 영빈 씨. Time, sir? No, not now. What talking about? Is this your mom? Show me. I haven't started yet. Yeah? Stop. 과연 30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 He's getting big, eh, Yaman? That's good. Hi, Amy. H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해하는 에이미를 두고 영빈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카리스마 넘치던 에이미는 어디 간 거죠? 한준이 형수장이 뭐 하고 있었어? 너네들 신나해도 연락도 안 했었지. 그랬죠? 그냥 왔어 여기 앞에다가. 잘했어. Okay, they hung him on man 얘기, but I think Youngmin. Okay, Amy, they talking about this. 하지만 안 해. So, 항상 쿨 목소리 and 빨리 얘기해서. And it is really high level Korean. It's just normal Korean. So 어떻게 알아요? Amy, 놀라.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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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을 못 많이 못해요. 그리고 저도 또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냥 둘만 이렇게 잘 있고 그냥 나는 편하게 해준다고 했는데요. 정말 보기 드문 풍경입니다. 뭐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난 요거트 이런 것만 먹고 맥스! 맥스! 치킨! 오 예! 그래서 늘 고생하는 아들 레베가 그저 맘 편히 있다 가길 바라신다네요. 에이, 엄마. 안 먹어! 에미 하나 줄게. 안 먹어! 아니, 엄마. 정말 안 먹을래? 점심 먹었어요. 어, 알았어. 야, 꼭 입에다 넣어달래, 우리 아들은. 오늘 멀리 알았지? 잘했네. 좀 왜 이렇게 좋아해? 장난치는 거야. Yeah, man, you know how much we ate? I don't know. 몇 시간이? If you want to stay longer, thanks for that. Just this was joke. Okay, you want 2 hours more? No. 엄마 갈게. 현진상이 안녕. 또 놀러 와. 미안. 그래요. 엄마. 자. 알다. Be sick if I eat more, but she always 음식 여문 맛있어요. 엄마 음식 준비하지 마. 하지만 준비해. Because Korean style very, I feel a little bit pushy. So, choking. I'm not saying he is wrong,
because different is just because something's different, it doesn't mean it's wrong. It's just it's not my style. So. 쪼겠어요. 에이미도 30년은 그렇게 살다가 저를 만났는데 그게 쉽게 고쳐지겠어요. 워낙 한국 사람들도 하기가 힘든데 에이미도 막 크게 바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시아버지가 양손 가득 영빈 씨를 위한 반찬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영빈 씨도 며느리 에이미도 모두 바빠 보이는데요. 이런 일이 익숙하신지 그저 지켜보는 시아버지. 신경 안 써요. 떡국물을 가지고 왔는데 때는 영양이 없는 거라고 안 먹어. 거기는 버리는 거래. 그래요. 빠르면 안 맞는 거야. 한 번에 그냥 서로를 이해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가족들. 가장 큰 걸림돌인 언어 외에도 문화 차이라는 장벽이 하나 더 있는 건데요. 아들 입맛에 딱 맞춘 직접 만든 반찬입니다. 에이민 이거 되게 싫어해요. 생선 머리 있다고. 징그럽다 그래 자꾸. 왜? 기분이 안 좋아. 대체 이유가 뭘까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Oh, thank you, someone. 영빈 반찬. 아, 진짜. 영빈이 좋아하는 거야. 매일 여기 와. 매일? 뭐 요즘 막 한 주 동안 네 번? 그래도 반찬을 가져다 주시면 좋지 않나요? Bye. He's not child. He has to learn. I can cook food. 영빈 전에 영빈 아버지 같이 살았을 때 63kg. 나 같이 살았을 때 80kg. He's not starving. Oh, hi. Hi. Where? 영빈 어디 있어? 세상. 영빈. 짜증난다, 에이미가. 카네이션 산다고 어버이날 그냥 파라고 그럼 채권에서 안에서 판다, 밖에서 판다 그랬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에이미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깜빡하고. 사실 체육관은 에이미에게 직장인 만큼 가족들의 잦은 방문이 불편합니다. 어, 누나. 놓고 왔어? 와, 잘했어. 갔대요, 누나.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는 화났나 봐요. 카네이션. 체육관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카네이션을 잠깐 놓겠다고 왔는데 카네이션을 왜 놓고 가느냐. 사람들이
이거 뭐 불편해한다. 여기서 왜 이거 꽃을 파냐. 이런 얘기나 하고. 그게 또 저기 또 자격지심에 누나가 하는 일인데 누나가 뭐 그거 꽃 팔아가지고 돈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화를 사기며 체육관에 돌아온 영빈 씨. Yeah, man, come here, please. 영빈. They just left. They waited. 영빈. 정말 폭풍전야입니다. 결국 촬영까지 거부. 어? 이게 무슨 일이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체육관을 나가는 에이미. 영빈 씨도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데요. 아,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에이미를 찾았습니다. Where am I gonna go? 이럴 때 친정이라도 가까이 있었다면. You think I hate them? If I hate them, I will tell you I hate them. I've never lied to you. He has no idea what it means to be a foreigner. 10 years, 11 years doesn't make it easier. 아이고 와킨 이거 체크한 너 잠깐만 누구보다 씩씩하게 힘든 타향살이를 견뎌온 에이미.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한석준입니다. 아, 오늘도 에이미 부부와 니르 부부의 한국 생활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멋진 세 분 함께합니다. 로버트 할리 씨, 아비가일 씨, 그리고 홍석천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온 자유로운 영혼이 니르 부부의 고민을 함께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주부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니르의 처남인 우리 연기자 송진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니르와 동서지간인 저는 또 이벤트 MC라고 있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이 동서하고 매형인데 그냥 막 이름 부르네요. 형이라고 안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메리칸 마인드니까 적은 없어요. 네. 저기요, 네. 당신은 내가 봤을 때 일본 마인드 같아요. 여기 일본 마인드, 여기 중동 마인드. 아메리칸 마인드인데 아직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니르보다는 한 살이 더 많으니까 아, 거기다가 또 너무 감사한 건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니르라고 불러주고 뒤에는 그래요, 알았습니다라고 존칭을 좀 써주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로버트 할리 씨한테 로버트 안녕 이럴 순 없잖아요. 네, 맞아 죽어요 그렇게. 이 부부의 첫 번째 고민은 무엇일까요? 우리 저 이스라엘 사위 어떤 게 제일 어려우십니까? Israel Sawi is just a normal guest. Not to help, not to give the presents. Just a guest come and go. 한국은 100년 손님이라고 해가지고 사위 오면 암탉 딱 잡아가지고 주고 사랑이 얼마나 돈독한데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나 결혼 잘못했어. 지금 주제를 딱 보니까
제가 할 얘기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니리는 딱 봐도 안 되잖아요. 뭐 무슨 문화인지 모르니까. 결론은 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이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그때마다 제분은 앉지도 못하고 고기 굽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저는 마음이 계속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서 니르한테 좀 도와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니르는 계속 옆에서 열심히 먹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한 4kg인가? 5kg인가? 나는 이거 이렇게 그리고 짠! 니르! 고기를 구워야지. 아우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고기 구우라고 집게를 니르가 구워봐요. 그럼 딱 이러고 가만히 또 있어요. 이렇게. 그치. 그럼 알아서 구워지게 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음식 먹었네. 네, 그래서 니르 씨의 눈치 훈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Everybody speaks Korean and everything becomes unnatural. That's how do you see it? And I'm just considering of being, no. How do you say, being an appropriate sawi. So this, it takes too much energy. And then the other things I cannot notice. 다른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얘기 안 하면, 안 시키면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The problem is not that I don't help, but that she needs to ask it from me. 은경 씨가 오히려 니르가 지금 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딱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난 지금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그죠? 고마워요. 그죠 이게. 네. 그러니까 니르가 아주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일 시키면 아마 열심히 하겠지. 그냥 니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 문화도 있고 언어도 다르고 하는데 가족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지 가족들이 옆에서 조금씩 알려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첫 번째 고민은 의외로 좀 쉽게 앞으로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이 요새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도 힘든데. 어느 나라나 힘들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정말 힘들어요 한국 요새. 맞아요. 네. Making, preparing the 이력서. Curriculum CV, 이력서. It's intrusive. Why should I put a picture of mine, my height, my weight? Nothing to do with the job I'm going to do. In my country, this is illegal. They cannot discriminate you. Either you are a woman or man, based on gender. If you are fat or thin. If you are, I don't know, Jewish, Arab, gay, lesbian, nothing. But in Korea, like what your parents are doing, what your brothers are doing. 맞아.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my job or my ability to do it?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진 안 붙어요. 저는 궁금한 거 한국에서 왜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 사진 안 붙이면 그 이력서 내고 딴 사람이라서 면접 볼 수도 있잖아요. 일하다가 그냥 도망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잡으러 가야 되잖아. 그걸 알아야 되잖아. 아니에요? 그 면접을 보러 다닐 때 황당한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여행사 거기에 면접하러 갔어. 네. 사장님? 맞아요? 사장님 뭐 취했어. 취했어요? 왜냐면 우리 맥주캔 이렇게 이거서 그럼 뭐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취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똑같은 질문했어. 그리고 뭐 다른 거 친구처럼 이 얘기 듣고 저는 정말 미안하면서 부끄러웠어요. 사장님은 지금 좀 예의가 없으시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So I started 큼삭 회사에서 일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저기 일을 했었어. There are some photos. 이거예요? So, 이거 진짜 예쁘네. 저기 이거 네. This is mild steel table. We produced this is an African mask. We had someone that used to import African art. This one is made of brass. It's a shower booth. And this one here is probably our biggest work. It's a stainless steel 10 meters tree. It took almost 6 months and the price is more than 1억만 원.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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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1억 more than 1억. 로버트 할리시처럼 이제 부잣집에다가 하나 해놓을 만하죠. 예, 아 이거 1억 넘는다고 하니까 그거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아, 근데 한국에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럼요. 네. 아, 저는 생각이... 자, 봤어. 6개월 동안 아, 만들어서. 한국에서는 일이 안 돼. 한국에서는 이거 하루에 다 끝나야 돼. 그 월급을 못 봐도. 3개월이 집이 다 젖어. 한국은. 6개월 동안 맞는 거 할 수 없어요. It's too slow. We require, we do it like this. I'm pretty sure Korea had some accidents because of this Palipali thing.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인테리어 디자인 일인데 그쪽 업계는 아시다시피 야근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시간뿐이 야근 안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면 저도 이제 힘이 빠지고 너무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 Even 1 hour changed the whole evening. You don't have your own time, the family time. Or leisure time, my husband with a friend, we go to a restaurant, we watch a movie, we are going to the cinema. But in Korea, it's not about your will, it's about the company needs. 야근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야 돼서 통보를 해야 되니까. 니르의 말이 다 맞긴 하지만 이렇게 사고를 하는 한은 한국에서 취업해서 살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친구는 좀 이상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답답하죠. 저희가 자꾸 옆에서 닥달한다고 니르가 직업을 바로 찾는 건 아닌 것 같고 옆에서 좀 기다려주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본인이 뭔가 좋아서 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바람은 다른 것보다 니르가 첫 월급을 타서 가족들이 다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그때 이렇게 그런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The biggest problem is probably the different the lifestyle, the daily routine. 행복하려고 왔으니까 이 친구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일단 최대한 찾아서 시작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니르가 한국에서 꼭 취직을 할 수 있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침에 뭐 일어난 이유 있으면 좋겠어. 이게 일하실 분은 빈은 같이 와봐요. 영빈은 나를 만나자. 캐나다가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처음 가족을 버리지 말라는 거야. 뭐냐? 아, 외국인이거든요, 에이미. 2주 뒤에 엄마의 생일 뭐 그런 거 적어놨네. 이웃집 찰스가 준비한 특급 이벤트. 가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방 사수 후 시청 소감과 함께 SNS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여행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데이셀 마치현 화장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바다 위를 나는 배 코비에서 왕복 승선권을, 30년 전통의 시코전자에서 전기레인지를, 우리 가족 피부지킴이 아토앤비에서 스킨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판매 가격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편안하게. 나를 바로 먹은 사람을 맛있게 인사.